밤에 이제 알람이 딱 울리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갔죠. 차를 갔더니, 그러니까 이제 정문이죠. 현관문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. 문을 박살내고 들어와서, 그 당시에는 RC가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한 거야. 딱 쇼케이스 다 밟으시고, RC 엔진 조종기, 그 다음에 저쪽에서 RC 카들만 딱 쓸고 도망가는 거예요. 비싼 거. 네, 비싼 거.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있었거든요. 카메라 돌려보니까 딱 1분도 안 걸리더라고. 그러니까 이미 딱 계획을 짜고 들어온 애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딱 역할 분담을 해서 깨고선 싹 쓸고 가더라고. 근데 뭐 그걸 끝이에요.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리포트만 써주고, 네, 그걸 끝이에요. 근데 해결도 안 돼요, 안 되고요. 뉴질랜드는 경찰이 안 많아서 그런 도난은 수사도 안 해요. 어쩌다 걸리는 거지. 그거를 뭐 추적 조사하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제 굉장히 놀라는 거죠. 그거 말고 전화 올 데가 없으니까. 그리고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몰라요, 그 당시에는. 근데 이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 팔려고 꺼내 보면 데칼이 없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박스도 있어요. 예예. 예. 네. 그러니까 들었어요. 박스 열고 닫은 거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제 두 번 카메라로 이제 찾았는데 하나에는 무식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. 네네. 네. 근데도 몰랐어요 우리는. 그러니까 손님 많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넣는 거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갖고 걔는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문 앞에 걸어놨어. 그러니까 이제 걔 이제 보면 보도겠죠? 그런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보면,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야. 밑에 백팩 같은 거 가방 열어놓고, 보는 척 하면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. 가방에 쏙 들어. 예, 예. 그래서 박스 닫고. 아, 진짜. 우리나라 똑같네요. 예. 그래서 조이 아니 같은데 아예 딱 못 열게 놨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와서 직원 앞에서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. 그것도 아니면, 외국 같은 데도, 그래서 어떤 샵은 일부러 박스를 전부 다 실링을 해버려요. 아, 문을 열게. 열고 싶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. 예, 다 실링을 해놓거든요. 근데, 지금 제품이 많이... 얘기 들어보니까, 네.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진짜 더 심하긴 심하네요, 진짜. 어우, 뭐, 거기라고 도둑질 안 했어요. 그랬는데, 이제 외국 다니다 보면, 귀금속상들 보면, 앞에다 이런 말뚝 박혀 있거든요. 예, 예. 그게, 차를 못 밀고 들어오고 해놓은 거예요, 이게. 네, 네. 큰 신발.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털린 다음에 네. 앞에다 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.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.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추가로 그런 걸 안 하면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갖고 앞에다가 이렇게 좀 보기 싫은데 그냥 철망처럼. 세계적으로 도난은 우리가 적어요. 진짜 예. 우리는 사기가 많고요. 사기. 도둑은 몇 분이? 걔네는 좀 도둑이고. 속도난 얘기지만 그 사기로 그 감옥 들어간 사람 중에서 목사가